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많은 환경 전문가들이요, 환경의 파괴 때문에 결국 인간들만 남게 될 거라고 했는데 잘못된 판단이었네요. 묻지마 살인범과 성폭행범 같은 온갖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10분 거리 야산 둘레길에서 대낮에 벌어진 성폭행 사건에 온 국민이 치를 떨고 있는데요. 불행히도 오늘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전해드릴 내용입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짐승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짐승에게 한 말이에요. 짐승에게 죄송하다고요. 알고 보면 짐승만도 못한 것들인데요. 8월 18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